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링고팀입니다. 네, 전 테크노진 실리카겔의 김춘추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빨간 건반 아하 노드. 네, 제가 또 노드에 좀 아픈 기억들도 있고. 아... 네, 그래요. 어렸을 때 노드 리드 2가 너무 가지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마이크로코르까지밖에 못 샀죠. 계속 노드를 가지고 싶다가 나이 먹고 이제 노드 웨이브 1을 구매를 해가지고 꽤 오래 쓰다가 처분을 하고 노드 웨이브 2를 오랜만에 만났어요. 아직 구매를 하진 않았고 살롬인가 안 살롬인가 오늘 좀 보고 예, 결정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노드 웨이브 2를 자세하게 한번 뜯어볼게요. 예, 노드 하면 다들 추억이나 좀 인상이나 이런 게 다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춘추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무래도 노드 리드가 확실히, 그것도 정확히 노드 리드 2였던 것 같아요, 진짜. 노드 리드 2가 제가 봤던 신디사이저가 저런 거지? 라고 생각했던 첫 악기였던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저도 노드 리드 2를 막 사봐야겠다 하면서 장터를 뒤졌던 생각이 나는데. 이제 VA라고 하죠. 네. 버추얼 아날로그. 아날로그 신스의 방식 그대로인데 다 디지털 방식을 이제 버추얼 아날로그라고 하죠. 그거에 신호탄 같은 애들이 이제 몇 개가 있는데 네. 그중 하나가 노드 리드 1이었어요. 네. 예, 또 그 당시에 또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게 몇 가지 있어요. 제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억세스 바이러스라고 하는 다들 추억의 악기. 그리고 뭐 코록에서 나온 뭐 MS-2000, 아, 예. 롤랜드에서 나온 JP-8000 같은 애들이죠. 제가 어렸을 때는 VA의 거의 초창기였기 때문에 뭐 선망의 대상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노드 리드가 엄청난 히트를 합니다. 1, 2, 특히 2에서 이제 더 세일즈가 많이 올라가고 이제 그 사이에 노드 일렉트로가 엄청나게 히트를 해버리죠. 맞아요. 다들 빨간색에 열광을 하면서 네. 노드 일렉트로를 다들 사고 돈 좀 있다 그러면은 이제 노드 스테이지 이런 거 사가지고 재력 과시하고 말이야. CCM에서도 예, 거의 표준처럼 쓰이는 게 야마랑 노드 네. 2단 쌓아놓고 하기 네. 뭐 그런. 그래서 빨간 것만 하면은 또 키보디스트들의 선망의 대상이 네. 되기도 하죠 지금도. 맞아요. 그리고 이제 노드 웨이브는 약간 노드 리드에서 노드 웨이브 1으로 약간 발전 아니면 변형 됐다는 느낌을 좀 봤거든요. 네. 오실레이터가 이제 웨이브로 들어가는 느낌이었는데 노드 웨이브 2가 되면서는 또 노드 일렉트로 느낌도 조금 더 가미한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예. 좀 재밌는 악기가 탄생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외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뭐 일단은 빨간색 그리고 까만색 그리고 이런 LED들 버튼들 이런 것들이 노드 캐릭터를 딱 보여주는 형태로 나와 있고 제일 핵심적으로 뭔가 노드 웨이브 1하고 2의 차이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드 웨이브 1은 리드를 약간 변형한 것 같은 느낌이었고 2가 되면서부터 좀 더 약간 스테이지에 올라가 있을 것 같은 키보드 맞아. 느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뭔가 노드 리드와 뭔가 일렉트로의 어떤 중간에 있었는데 원은 리드 쪽에 좀 더 가까웠다면 2에 오면서부터 키보드도 이렇게 약간 세미웨이티드로 바뀌고 좀 더 일렉트로스러운 방향으로 좀 접근을 한 것 같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접근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디자인은 그냥 노드 디자인입니다. 뭐 노브도 단단하고 평생 쓸 것 같고 돈값은 합니다. 좋아야죠. 뭐 지금 가격이 거의 398만원 생각보다 좀 비싸네요. 어쨌든 이 비싼 만큼 이 정도는 해줘야죠. 네. 그러면 한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노드 웨이브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아날로그 웨이브 테이블 FM 그리고 샘플 이렇게 총 4가지의 소스를 갖고 쓸 수 있는데 그 외에는 이제 일반적인 그냥 신디사이저와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앰프 엠벨롭 있고 필터 엠벨롭 있고 어마운트 있고 필터 타입 고를 수 있고 뭐 그런 것들 이펙터들 있고 그래서 한 가지씩 그냥 골라서 소리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아날로그 웨이브폼부터 보면은 사인파부터 시작해서 트라이앵글 소우 스퀘어
기타와 펄스 이런 식으로 있고요. 뭐 세미톤이나 뭐 센트로 이 오실레이터도 종류가 있어요. 베이직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쉐이프로 넘어가면 똑같은 웨이브폼인데 그다음에 사인 하고 뭐 디튠 된 거 사인 느낌이네요. 여러 오실레이터를 동시에 쓰는 것 같은 느낌들 퍼스 싱크 노이즈 이런 식으로 아날로그 신스에서 볼 수 있는 웨이브폼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웨이브 테이블 쪽을 보면 이쁘다. 오르간 오르간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로 엄청 많네요. 플루 여러 가지 파형들이 다 들어있네요. 그 다음에 FM 아.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핵심적인 부분일 것 같은데 이제 샘플입니다. 아. 그래서 아코디언 아 이쁘다 소리 벨로시티가 먹는 오 베이스 베이스 브라사 트럼펫 아 뭔가 정갈한 사운드네 되게 자연스러운 아티큘레이션으로 코러스 약간 모던 멜로트론 같은 느낌이다. 네. 아. 와우. 요. 찌끼찌끼찌끼. 히트 많고. 기타들도 있네요. 어쿠스틱 기타. 여러 가지 멜로트론 소스들도 있고 일반적인 그냥 오케스트라 오르간 예를 들어 피아노도 아 이래서 많이 팔리는구나. 400만 원인데 이게.
2차. 월 2차. 클라비네. 아, DX7 소리. 아. 오. 예. 다 있네. 다 있네. 다 있어. 딜레이. 아날로그 딜레이로도 쓸 수 있나 보네요. 템포도 바로 지원을 하고 피드백에 코러스를 하거나 앙상블 혹은 비브라토 그리고 필터링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피드백. 아 좋네. 아, 너무 편하다. 리버브 스테이지, 홀. 그 다음에 컨트롤이 아무것도 없어. 네, 그냥 드라이웬만 있고 홀이었고 이거는 캐세드럴. 그 다음에 부스 약간 룸 계열의 것도 이런 게 사실 좀 이런 악기에 좋죠. 잘 어울릴 만한 소리인 것 같아요. 얼음도 좋네. 야, 그리고 이게 컨트롤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요. 콜 뭐 이거 고르는 것만 있고 이게 진짜 대단한 이게 명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냥 그냥 실패할 일이 없어. 고르기만 하면 돼. 너네 이거 원했잖아. 네. 근데 맞아. 맞아. 딱 그러면 그래 나 이거 원했어. 내가 뭘 원하는지 미리 그냥 딱 정해준 느낌. 너무 간단하게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거 특징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이 가운데 있는 레이어 부분인데 프리셋 하나당 4개의 레이어를 제공을 하고 지금은 이제 A 레이어를 이거는 이렇게 신스 B 레이어를 선택을 하면 완전히 또 새로운 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두 가지로 홀리하다. 그래서 연주하면서 계속 레이어를 조정을 하면서 쓰거나 아니면은 그냥 완전히 독립된 소리들로 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놓으면 빨리 프리셋 바꾼 느낌으로 네. 끊어지지 않네. 끊어지지 않아요. 이게 너무 좋아. 이게 진짜 진정한 라이브 모양. 네. 그리고 뭐 이펙터, 뭐 필터, 뭐 이런 값들은 다 레이어별로 따로 세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룹을 지어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했을 때 이 세 개 다 리버브를 동시에 적용될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렇게 묶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완전히 별개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여기 이 사람들이 퍼포먼스 신서사이저라고 적어놓은 것처럼 라이브 할 때 너무나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 굉장히 편의성을 잘 챙겨준 맞아, 맞아. 그런 좋은 신스인 것 같아요. 신스 뭐.
총평을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은 뭐 키보드와 관련된 소리들에 있어서 최대한 많은 걸 건드릴 수 있는 악기들 스튜디오에도 이제 무대에서도 너무나 좋은 역할을 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신스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연주자이신데 아날로그 신스 소리 혹은 FM 신스 소리를 가끔 써야 될 일이 있으신 분들이 선택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노드 일렉트로가 키보드 쪽에서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네. 네. 근데 신디사이저가 좀 신디사이저 파트 이 부분이 이 신스의 어떤 핵심 이 부분을 쓰실 분들은 선택하시면 되게 좋겠다. 네. 그러면은 뭐 단점을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 노드가 너무나 좋고 깔끔하고 신뢰할 만한 악기인 것 같은데 이 노드의 가장 큰 단점은 너무 노드 같아서 그리고 어떤 사실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잖아요. 이제 뭔가 내 악기, 그치. 내 악기 같은 느낌이 아니라 그냥 그 노드 거를 내가 쓰는 느낌이라는 걸.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단점은 가격이죠. 가격. 아 맞아요. 비쌉니다. 400만 원 정도 하는데 아우 400만 원 비싸죠. 예, 신디사이저 비싼 게 너무 많지만 노드는 일반적으로 다 고가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선뜻 여기 이런 가격까지 지갑이 열리기는 정말 프로페셔널 하시거나 정말 원하시는 분들만 사실 수 있을 것 같고 좀 저렴한 가격대의 노드도 좀 나와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네, 지금까지 노드 웨이브 2 리뷰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